출남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4시 반이 넘어섰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대국 시작한 지 5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네. 자, 형세는 이 부근에서는 그냥 잘 타협이 될 것 같은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흙이 넘어가자 백이 손이 네. 나오진 않았네요. 네, 아직 착수를 안 했고요. 거의 뭐 이 정도의 진행이 네. 될 것 같아요. 뭔가 백이 좀 먼저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싶은 자리인데요. 그게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실전 바로 뒀는데요. 네. 바로 뒀네요. 이 돌만 바꾸겠습니다. 이런 게 교환이 되면 그럼 부활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여기가 정리가 되는 거에 따라서 틀려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된다고 네. 하면 여기를 밀어서 이 두 점을 버리더라도 둘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가장 쉽게 이렇게 밀면 받아야 되거든요. 원체 크기 때문에. 네. 이렇게요. 그럼 여기를 밀 수가 있겠죠. 아까처럼 끊어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는 여기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흙도 그냥 잡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여기 두고서 뭐 그냥 이렇게 받아두면 네. 여기만 밀린 거거든요. 여기 정리도 안 되고요. 안 되고요. 흙도 여기를 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이으면 여기를 가서 잡았죠. 호구 치는 것은 그냥 잡아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있는 것은 이제 끊겨요. 이제 이 하나 밀어둔 걸로 인해서 뭐 여기 젖혀도 끊기고 뭐 이런 데 갖다 붙여도 끊깁니다. 네, 끊겨 있는 형태거든요. 네. 네. 그런데 혹시 백이 이 돌을 살리고요. 이렇게 잡는다고 하셨는데 네. 바꿔치기 가면 어느 쪽이 더 큰 건가요? 여기요? 네. 근데 우변은 다 살렸는데요. 여기를 다 잡을 수 있을지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버티는 게 안 되나요? 여기가 지금 있어가지고요. 여기까지 버티게 되면 말도 안 되고요. 왜냐면 근데 얘기가 되려면 여기까지 다 끊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이걸로는 여기 끊겠네요. 네. 아, 뭐 맛이 나쁜 데가 너무 많아서 여기는 또 뭐예요? 특별한 순 없나요? 이거 맛이 나쁜데요. 손이 잘 안 나가요. 맛이 워낙 안 좋아서. 특별한 수, 예, 뭐 크게 수가 날 자리는 아니네요. 네. 막 억지패를 한 게 되면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바꿔치기가 되겠네요. 뭐 이런 데 선수 활용하고 그냥 이렇게 끊어서 뭐 이런 식이 되겠네요. 또 그냥 뭐 이것도 형태 판단 해볼까요? 네. 잘 네.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열, 스물, 스물셋, 서른둘, 서른일곱, 마흔, 마흔넷. 얘가 지킨다고 보면 만약에 50, 56, 60, 66, 69, 79, 83, 90, 93 정도 났고요. 흙은 여기가 지금 불어났죠. 10, 17, 20, 26, 30, 32, 42, 52, 54. 저기는 네, 집이라고 보면 60. 네, 이거는 여기가 지금 다 들어가면 100집도 넘게 나요. 이 그럼 흙의 옷에. 네. 네. 여기가 크네요. 그래서 여기에 다 들어가는 형태는 100이 개가가 안 되고요. 그럼 이 교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관한데요?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처럼 이렇게 밀었을 때 조금만 더 볼까요?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최소한 뭐 이런 거라도 붙여보나요? 그래서 이제 막게 되면 여기는 막는 순간 이 자체가 틀립니다. 달라요 여기가. 네. 다르죠. 이게 여기가 되어 있으면 여기 끊기는 게 아예 사라집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고요. 이렇게 두면 나오면 끊어서. 돌이 여기 있으면 어차피 받긴 받아야 돼요. 근데 받는 의미가 별로 없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이 그림 완전히 달라요. 여기 붙이면 흙이 응수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전에도 그 진행을 박영호 선수가 하지 못한 겁니다. 네. 완전히 뭐 일단 뭐 시원합니다. 여기까지 교환을 다 시키네요. 여기 넘어갔고요. 네. 뭐 개가 하기는 편해졌어요. 상당히 좀 이제 뭐 아무것도 없어요. 변화가. 이제 여기도 안 됩니다. 이제 통으로 끊어버려요. 아, 네. 네, 뭐 안 되는 자리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수는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보자면 박용 선수의 개가가 끝났나요? 아, 그런 건가요? 네. 저는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보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여기를 이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있는 곳이 이런데 해둘까요? 이런데요. 지금 이런데는 아예 받지도 않을 것 같아요. 여기가 원체 커서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어떻게 봐야 되죠? 이렇게 하면 과연 이게 수가 나는 건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가장 쉬운 걸로 해보죠. 일단은. 네. 뭐 이렇게 봤고요. 아 근데 이게 배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가 집이 7, 14 불어나서 14, 20, 30, 40, 44집 정도 여기가 있으니까 43집 정도 났네요. 그럼 50. 여기는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보면 56, 60, 61, 60, 70, 73, 83, 88, 90, 98 정도가 났어요. 근데 집이 왜 이렇게 많이 나죠? 흙집도 집이 상당히 많이 났는데 약간 좀 느낌이 싸한데요. 그냥 98이면 제가 개가를 잘못한 게 아니면 흙집이 그 정도가 날 수가 없거든요. 75, 85. 흙도 한 95 가까이 나네요. 여기서 뭔가를 하긴 해야 되네요. 흙도 그냥 뭐 단순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정리하는 거는 이 그림은 오히려 안 돼요. 저희가 언제 크게 들어가서. 아까 이 정도는 됐었죠. 지금 지금 여기가 사방이 이제 두터우니까요. 네. 이런 거 노려야겠네요. 여기를 단수를 먼저 교환을 했고요. 단수 교환 놓고 되나요? 아래로 단수 치는 게 남아 있거든요. 네. 따내면요. 넘어가서 뒤로 둬야 되면 이 자체가 단수 친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되면 있는 것도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냥 이런 건 다 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별로 득이 없을 것 같은데 흙은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수를 쳤을 때 느는 것을 한번 볼까요? 일선이요. 일단 이어야겠죠? 네, 이어야죠. 끊고 뭐 안 되더라도 일단 늘어보죠.
맛은 뭐 엄청나게 나쁜데요. 예. 네. 이렇게 두나요? 이렇게? 그래서 아예 그냥 이렇게 둘 때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이 한 점 잡아도 수 부족이죠? 네. 근데 수가 좀 늘 것 같은 기분도 드네요. 이렇게 하면 수가 는 것 같은데요. 이게 예를 들어 이것만 선수하고요. 예, 이것도. 네. 그리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아까하고는 좀 수가 한 수 늘어서 다르거든요. 이렇게 안 되나요? 일선으로 젖혀서요. 예, 이것도 저 창고도 좀 바꿔볼까요? 네. 이것도 아니네요. 일선으로 젖혀서. 네, 그림은 조금 뭔가 좀 수가 날 것 같은 형태예요. 네. 이게 좀 어렵거든요. 네. 이렇게 두고서 또 늘어야 되고 뭐. 끊으면 뭐 여기 찝어야 되고요. 예, 이것도 찝고요. 단수. 이렇게 하면 단수네요. 네. 아 여기 따내는 수가 있네요. 그렇게 되면 흙은 여기서 아까 그냥 나갔어야 되네요. 이렇게 그냥 나가고 막을 때 끊어서요. 네, 이 그림이면 수가 났죠. 네. 여기 단수 치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흙은 그냥 단순히 이어서 교환을 하면 안 되고요. 그 맛을 남겨둬야 됩니다. 갔어요. 드디어 이제 궁금하던 자리를 박영호 선수가 어디죠? 물어봤습니다. 아, 네. 네. 받질 않았고요. 네. 여기를 놓거든요. 네. 글쎄요. 이어주면 이어주면 어떨 때 득이라는 얘기일까요? 그냥 이럴 때 득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되면 이것도 득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득이 없을 것 같고 뭔가 이 의도를 살리자면 날일자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제 가장 흙이 좋은 것은 단수를 치고 네. 이렇게 둘 때 그냥 여기를 이어버리기 위해서 되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됐네요. 이거는 수가 자체가 대책이 없네요. 여기 뭐 넘어가죠. 네, 늘어지지가 할까요? 않습니다. 여기 선수 안 되고요. 여기 이어야 되면 막혀서 네 수, 다섯 수. 뭐 여기는 더 많죠, 수가. 네, 수 상관이 안 돼요. 그렇다면 여기를 못 끊는 것이면 그냥 이렇게 둬야 되는데 좀 많이 했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여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붙여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나가는 건 막아서 안 되고요. 이렇게 두는 것은 그냥 끊어서 아래는 버리는 거죠. 이 그림은 처리가 잘 됐어요. 네. 네, 여기가 상당히 많이 불어났고요. 그때 이제 나중에 이거 하면 됩니다. 이곳을 보고 둔 수인데요. 여기서의 이제 가장 봐야 될 부분은 여기를 안 받아주고 이런 데나 이런 데를 갔을 때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둬서 백이 여기가 통째로 잡히게 되면 이건 네. 그냥 그대로 바둑이 종료가 되고요. 일단 가나요? 여기까지는 기분 좋죠. 네. 그러니까 안에서 두는 거는 100도. 여기가 맛이 나쁘긴 하네요. 이렇게 두게 되면 안에서는 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달리 두겠죠. 흙도. 맛이 뭐.
어떻게 하면 여기 취받아서 맛이 말도 안 되게 나쁜데요. 뭐 이것도 선수 아닙니까? 거의 좀 네. 다음에 두면 거의 네. 안 돼요. 받아야 되는 거면 끊겨서 이것도 수가 났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는 안 됩니다. 뚫려서 그러면 여기나 여기로 바꿔야겠네요. 역시 뚫고요. 나가긴 나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역시 여기를 두는 것은 이제 지켜서요. 안에서 못 살고요. 여기서도 건너 붙여야 되네요. 차단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받는 것은 역시 여기 약점이 있어서 백이 좀 어렵고요. 물론 이렇게 두는 것은 당연히 패를 해서 네. 이거는 꽃놀이 패예요. 늘게 되면 때 뭐 이런 데 받게 되면 네. 흙이 이어서요. 이거는 뭐 전체가 다 걸릴 것 같은데요. 백도 한 점을 잡고 싶은데 이제는 여기 한 집이 선수고요. 여기 한 집 남아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살아버립니다. 이것도 수가 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어려운 자리가 너무 많네요. 네. 이렇게 어려운 자리가 많을 때는 이렇게 판으로 하는 게 사실은 정확하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마우스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놓아보면서 하는 게 정확하긴 하죠. 아. 네.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세 가지거든요. 모양이 급소자리이긴 합니다. 네. 역시 뚫어야 되나요? 네, 이렇게 두고 여기까지는 되긴 돼요. 물론 여기를 두는 건 안 되고요. 어찌됐건 간에 여기는 나와서 끊어야 돼요. 단순히 이어주는 수는 그냥 뭐 이런데 좀 애매하네요. 이렇게 받아주면 여기를 두 번을 단수를 치고 밀어도 그냥 다시 이렇게 두고 여기하고 수상전을 하자고 하면 흙이 빠를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를 끊었을 때 좋은 수를 찾지 못하면 이 그림도 수가 났습니다. 네. 참고도를 놓아보고 결론적으로 본다면 미는 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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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지 정도가 있겠거든요. 참고도로 받는 수가 네. 네. 거기는 잘 안 된다는 결론이네요. 아 하나 안 해봤네요. 여기 미는 수. 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고서 여기까지 하고서 약간 건너붙이는 느낌하고 비슷하죠. 비슷한가요? 네 어차피 끊어서. 그러면 받아야 되는 거면 이제 이 교환 자체는 득이네요. 네, 이 진행이 예상이 되네요. 백도 여기를 그냥 받으면 이렇게 막혀서요. 네. 너무 크게 들어가니까 임시 방편을 좀 하겠죠. 최소한 뭐 이런 거라도 할 겁니다. 그래서 받아줄 때 이렇게 잡는 방법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타협이 되나요? 이러면 흙이 여기에서 이 두 점을 살리면서 백의 집을 많이 파워했고요. 집을 좀 득봤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여기를 지켰고요. 이건 정밀한 개가 필요합니다. 네, 이 집도 지금 꽤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도 빨리 해야 돼요. 사실. 어느 순간에 흙은 타이밍을 봐서 여기를 해버려야 됩니다. 여기 안에 있다가 그냥 이렇게 떠나게 되면 엄청 크게 들어가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집이 많이 나네요.
들여다보는 수가 잘 안 보이는데 날카롭네요. 박용호 선수가 두다가 본 건지 아니면 이 모양을 준비를 아까부터 여기가 두터워지게 된다면 네. 넘어가져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를 이제 두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지 아무튼 날카로운 자리를 지금 뒀습니다. 여기가 네. 못 두고 있는데요. 지금 한 5시 정도 한국 시각으로 네네. 10시 반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뭐 끝난 바둑들은 네. 뭐 속보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커제 선수가 미팅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다고 하네요. 네. 가장 중국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많이 네, 끌었던 대국이거든요. 네. 네, 두 선수의 대결은 아무리 커제 선수가 요즘에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천야오의 선수한테 한번 이제 잡혔어요. 그렇고 미팅 선수가 워낙 기세가 또 좋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역시 커제 선수가 올라가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김지석 선수가 구조하우 선수한테 승리하게 된다면 커제 선수하고 붙게 되겠죠. 매 라운드 추첨 아닌가요? 출람배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대진표상 제가 그렇게 봐서 아, 네. 그러면 그게 맞겠네요. 네. 근데 이제 뭐 아직 이기진 않았지만 김지석 선수가 이제 커제 선수하고 상대하는 게 이제 올라갔다는 가정 하에서는 아마 괜찮을 겁니다. 예. 박영훈 선수도 물론 올라갔다는 가정 하에. 자. 제가 보는 게 맞나요? 이거밖에 없다고 봤나요? 아, 여기를 뒀어요? 이렇게 되는 자리예요? 아니 이렇게요? 진짜 수순이 맞는지 이렇게 뚫리는 자리면 이거를 할 필요도 없다고 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를 뚫게 되면 엄청난 득을 보긴 했는데요. 렌샤오 선수 생각은 여기가 어차피 선수가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다음에 여기를 한 칸 띄어도 여기를 받게 되면 선수는 아닙니다. 근데 집은 상당히 많이 깨졌어요. 여기는 더 이상 깨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만약에 되면요. 네. 이제 백도 이제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뭐 요거 교환은 안 하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어요. 이런 교환으로. 혹시 모르니까요. 네. 이거 아껴두고요. 그러면 이제 백은 또 뭔가를 좀 수단을 근데 부려볼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반발하거든요. 역시.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늘어서 깔끔하게 진행이 되면 많이 벌어들였어요, 흑도. 여기가 아까, 여기는 집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정확히 몇 집이 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도 대략은 한 40집 조금 넘겠네요. 한 48, 47. 51, 61, 63, 67, 70이 좀 강해요. 많이 줄었어요. 여기가 부서져서. 70이면 여기가 집으로 다 굳어지면 뭐 이런 식으로 여기만 이미 여기만 거의 70이 넘어가거든요. 80도 더 나요. 그림으로는 이렇게 되면 흙이 집으로 좋은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 여기만 이제 많이 부서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요. 네. 네, 이런 맛이 있는데
없어질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좀 모험이 돼요. 확실히 이 형태는 여기를 두면 가장 좋긴 하거든요. 지금요? 네. 이렇게 두면 이렇게 막아서 네. 선수를 이제 잡겠다는 수법이에요. 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받아야 되면 그럼 이렇게 받아준 거랑 비슷하거든요. 네. 둘 자리가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근데 지금 이렇게 다 잡으라고 하면 다 잡히는 것 같아요. 통째로 다 잡힙니다. 두 점 잡아도 수상전이 안 되겠죠? 네. 되나요? 설마? 안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날짜만 되면 결정타인데 그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늘어야죠. 아니면 여기 할 수 있으면 결행을 하고요. 정리한 다음에 여기를 두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 특별한 수가 나지 않으면 집으로는 확실히 흙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박용호 선수가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여기를 두는 게 크지만 여기를 연타하는 것보다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정리한 다음에 득을 보고 손이 올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아니면 그냥 갈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여기가 이렇게 되는 자리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면 아까서부터 계속 뭐 이런 맛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둬서 실전에 이렇게 두고 뭐 지금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여기 다 깼죠. 여기 집 나는 거 있죠. 그럼 여기 잡은 거 이제 상세하면 여기는 그냥 집이 아닌 네. 겁니다. 사실 다 부서진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돼도 백이 괜찮나요? 물론 이 전투 와중에 여기를 크게 들어가긴 잡긴 했습니다만 여기도 여기 잡았고요. 변화가 상당히 많네요. 네, 이제 여기서가 이제 생각할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네, 딱 여기서 이제 형세 판단이 가장 이제 중요한 시점이 왔어요. 이제 박용훈 구단의 주특기를 발휘할 그렇죠. 시간이죠. 머릿속에 이제 여기서는 파바박 돌아갈 겁니다. 여기를 그냥 쓱싹쓱싹 하고 좀 득 본 다음에 여기를 뒀을 때 여기를 뒀을 때 단순히 했을 때 그 얼마 남는 직계산을 할 거고요. 일단은 단순한 게 아닌 이런 거를 했을 때 이런 거를 해서 흙이 이 백도를 잡으러 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일단 먼저 보겠죠. 네. 뭐 이 정도면 걱정 없겠죠? 일단 이렇게 두는 것은 안에서 하는 것은 역시나 이 돌이 이 돌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네, 이건 여기 자체가 급소이기 때문에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해도 지금 이렇게 끓을 판인데요. 왜냐면 여기가 넘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사실 뭐 여차하면 이게 이런 데 다 끊어놓고요. 왜냐하면 여기를 이제 둘 수가 없죠. 네. 이 정도라면 이 정도로 처리되는 거라면 여기를 끊어서 잡아도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맛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환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가 이제 득을 볼 수 있는 자리라면 해야 되고요. 한번 더 볼까요? 냉정하게 이거요? 들었을 때요. 이 그림을 아까 이 그림은 이제 수상준으로 안 됐죠. 네. 역시 이 수도 여기를 늘어서 수가 늘어나는 순간 안 됐고요. 여기를 한번 볼까요? 네. 늘려볼까요? 네, 어찌됐든 거기에서 수가 좀 늘어요. 그럼 여긴 항상 이렇게밖에는 안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돼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요.
이것도 모양상은 거의 수가 날 것 같은 형태거든요. 아, 이건 확실하지가 않나요? 치받아서. 네. 네. 이거를 이렇게 둬도요. 여기를 이제 이렇게 둬야 되거든요. 그때 뭐 사실 이렇게만 가도 패예요. 전투가. 네, 붙여서 수상전은 안 되니까 패 형태죠. 네. 수가 났어요. 실전. 네. 상변 뒀네요. 네, 교환했죠. 이렇게 되면 계산서를 지금 뽑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해서 지금 제 생각하고 때려. 비슷하게 가서 약간 불안하긴 한데요. 이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까지 됐죠. 그리고 아예 여기를 안 뒀네요. 여기를 꼈어요. 맛이 나쁜가요? 네, 당장 뭐 여기 끝난 곳 큰 끝내기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버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선수고요. 거의 선수성이고 이렇게 야금야금 당하다 보면 이 집이 몇집 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수치고 있는 형태가 나와도요. 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는데 여기 나중에 또 당해요. 또 물러서야 됩니다. 정말 몇집 안 나죠. 네. 네. 좋은 자리네요. 박영훈 선수 생각은 이 돌 자체로 득이란 얘기예요. 여기를 이제 받아요. 네. 끊으면 물론 잡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렇게 되는 자체로 득이라는 겁니다. 그러고서 여기를 두고요. 여기를 둘 때 이제 위로 갖다 붙이면요. 네. 백이 이어야 되는데 뭐 끼어 있든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 깔끔하죠. 아래에서 좀 해먹고요. 근데 변화가 지금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둔 건가요? 네, 뒀어요. 여기 뭐 끝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볼까요? 이었고요. 실전엔 늘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백이 둘 수 있는 수는 이 수는 일단 안 됩니다. 여기를 나와서 끊기는 순간 전부 다 잡혀요. 네. 그렇다면 그렇다고 여기를 뭐 여기를 받거나 여기를 받는 것도 뭐 말이 안 돼요. 여기를 잇는 순간 이 패는 못 견디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고요. 지금 살리는 것만 아니면 승리기를 잡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살리는 방법이요. 네. 예,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를 일단 이어서 굴복을 시킵니다. 아. 굴복이 돼야 되겠죠. 이거 굴복이 되는 순간에 네, 여기 이제 굴복이 되고요. 그때 이제 여기를 이제 단수를 치는 순간 여기는 안 해도 되네요. 네. 상관이 없어요. 네, 타협. 아,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럼 여긴 안 되고요. 이 돌을 살리려면 있는 수와 있는 수 단 한 가지네요. 네. 네, 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를 있는 네. 수는 뭐 요 딴 애든지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이었을 때 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네. 여기가 이 형태가 일단 여기는 안 돼요. 끊겨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를 잇는 것보다는 이렇게 호구를 결행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이제 끊어서 패를 노리는 것과 여기 맞보기니까요. 근데 집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그렇게 받는 수가 있네요. 여기도 패가 있기는 한데. 근데 거기 패이기가 지금은 또 쉽지가 않아요. 물론 또 여기 패감이 있어서 패야 뭐 물론 많으니까요. 근데 자체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체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를 잇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잇는 순간 여기를 두면 그냥 자체로 잡혀요. 여기가 이제 촉촉수가 아닙니다. 여기를 하나 따내서요. 물론 패를 다 이겨낸다는 가정하에 네. 자체로 안 되고요. 그러면 여기를 이었을 때 여기를 잇는 거 안 되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패의 가치도 작고요. 너무 많은 패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자리고요. 이 자체 패감도 많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이렇게 되고서 패를 지는 날에는 난리가 났어요. 여기가. 이건 안 돼요. 아, 그래서 이었네요. 이는 거 일단 수를 늘렸습니다. 네, 거기는 네. 이렇게 둬야 되나요? 일단 패감 따내겠죠. 그럼 여기 쓰고 난 다음에 받고요. 근데 여기는 받아야겠죠. 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네. 네, 여기가 이제 따내져 있고요. 여기를 이제 해소하고 뭐 어디를 두 번 두고 여기를 맞게 되면 여기도 다 잡히거든요. 물론 여기도 다 잡으면 여기 다 잡혀요. 네. 그래서 패를 이긴다는 가정으로 수읽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겨야겠죠? 네. 네. 그때 이제 수상전이 되려면 젖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끊는 수는 여기가 선수라서 연결이 되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백은 이제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근데 자 이렇게 밀었을 때 근데 너무 많은 패감이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닌지 진짜 어렵네요. 어떻게 둬야 되죠? 막 여기를 막 다 해버리면 안 되나요 또? 최소한 뭐 그냥 최악의 경우에는 놓고 따내게만 만드는 거죠. 어렵게 해서 그래서 여기 있게 되면 이 그림 자체는 여기를 뭐 조이는 게 안 됩니다. 여기가 닫혀서 안 돼요. 네. 네. 뭐 여기가 탈이 나서 다 잡아도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생각보다 좀 그냥 뭐 한 요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네. 이돌과도 연결이 돼 있고 흙도 여차하면 여기하고 비카자고 할 수도 있어요. 뒤로 메꿔서. 아, 근데 뒤수가 상당히 많은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메웠을 때. 끼우는 거 안 되나요? 아, 끼우는 게 낫나요? 그렇게 조이는 게 낫겠네요. 어차피 이렇게 받아서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형태라면 네. 그래도 뒷수가 흙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뭐 이런 식으로 조이던지요. 이런 식으로 조이게 되면 백이 어쩌저쩌해서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큰 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다 놓고 따내야 돼서 만약에 여기를 뭐 다 놓고 따서 잡았다고 하면 백의 집이 한 40, 한 3, 4 정도 나거든요. 많이 안 불었어요. 네. 네. 뭐 그러면은 지금 정도만 해서 놓고 따내게 만들면 득을 보는 거네요. 근데 놓고 따내는 정도로 잡히면 뭐 득이라고 볼 순 없어요. 사실 왜냐면 여기를 끼웠을 때 여기 반발해서 여기 이 한 점을 살려왔거든요.
그래도 뭐 이제 최악의 경우는 안 가면서 이제 백을 조이는 거죠. 그 정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진행이 안 된 건가요? 네. 아, 저는 여기 늘었을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또 막상 여기를 이으니까요. 백도 버티는 수가 있었네요. 근데 지금 맛은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나쁜 자리고요. 이거를 뭐 그냥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악수가 될 수도 있겠어요. 저 젖히는 수는 있고 그냥 오히려 나가서 아예 아까 그림하고 네. 이제는 뭔가 악수가 하나 덜 들어가 있죠. 그렇네요. 네. 그냥 이렇게 두는 게 수순이겠네요. 한 수 차이 나네요. 여기는 뭐 먼저 따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어야 할 텐데요. 지금 안 따내는 이유는 그냥 여기서 수상전 하자고 했을 때 오히려 여기 돌이 아... 여기 돌이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 네. 이거 바로 걸릴 수도 있나요? 근데 뭐 지금 뭐 걸린 자리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일단 여기에 돌이 없으니까 이제 한 수가 늘었죠. 네.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뭐 그냥 둬도 사실 여기 뭐 빅 정도는 날 거예요. 근데 이제 흙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가 때려져 있으면 이제 여기도 봐야 된다는 거죠. 뭐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바로 수나요? 아직 끝나지 예. 않았나요? 이만큼 렌즈라우 선수가 즐기고 수율기가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년에 두 기사가 만났을 때 300수로 네. 넘기고 반집 승부 났던 거군요.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품 주고 나면 살 쭉쭉 빠지겠어요. 오늘 정말 최고 난이도의 바둑인 네. 것 같아요. 자, 네, 네. 렌샤오의 손이 이 따내는 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한 수율기가 필요한 국면, 그리고 앞으로 초율기로 이 바둑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네, 박영훈 구단과 렌샤오 7단의 출람배 8강전입니다. 네. 네, 렌샤오 선수가 선택을 했나요? 아직 선택을 안 했어요. 여기서 좀 고민을 좀 하네요. 네. 글쎄요, 당연해 보이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는요. 근데 이 수상전도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그 수상전뿐만이 아니라 네.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또 이 네, 진행.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네. 뭐 그래도 저는 일단은 따낼 것 같은데 여기에 술기 확실하다면 있겠죠. 네. 확실하게 뭐 100% 완벽한 술기는 안 되지만 느낌상으로는 흙이 뭐 일단 뭐 크게 어디가 다 잡히는 그림이 아니고요. 최소한 놓고 따내기는 되니까 그냥 괜찮아 보이는데요. 시간이 아직 여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네. 5시가 넘었죠. 네, 네 이제, 5시 네. 반이 되면 네. 각자 3시간씩 다 똑같이 사용했을 때 그렇죠. 두 선수 모두 초율기인 네, 거죠. 초율기 들어갈 거고요. 근데 뭐 지금 뭐 1분 초율기라서 사실 초율기 들어가고도 사실 한 2시간 둘 수도 있어요. 아, 따냈습니다. 아, 초율기 사용할... 들어가고 2시간 이 바둑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따냈고요. 네. 근데 수순이 많이 진행돼서 2시간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좀 갈 것 같아요. 바둑이 워낙 어려워서. 네.
지금 몇 수 진행된 거죠? 지금이 그래도 수수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한 165수. 네. 근데 저번에 316수. 네, 16수요. 앞으로 남았네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근데 막아야 돼요. 네. 받아야 돼요. 예. 그냥 아, 이거 조금 아까운데. 네, 아까 그 빠지는 진행에 대해서 얘기 나눴었잖아요. 크게 손해가 없다고 보는 건가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를 하나 못 단수를 못 치는 의미가 있네요. 좀 가벼워졌죠. 네. 그래도 어쨌든 여기가 다 살아가서 이 두 점을 잡을 수는 없는 형태입니다. 네. 네. 따냈고요. 백운 팻감이 없어요. 이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아, 여기요. 여기는 여긴 되죠. 여기만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걸 준비하나요? 그러니까 여기를 하고서 뭐 어차피 뭐 이 패는 뭐 감당이 안 돼요. 까지 설마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안 받고 그 여기를 이제 뚫리게 되고요. 이곳을 잇고요. 네. 네, 잇고 거기를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아마 여기를 뒀으니까 패를 결행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받는 것은 여기를 단수쳐서 전체가 다 걸리게 되죠. 그래서 패가 지금 사실 쓰려고만 마음 먹으면 여기 한 7개 정도는 쓸 수 있어요. 다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패감은 흑이 이긴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 여기를 나가서 이 그림은 여기 패에 못 이기면 백이 다 잡혔죠. 안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뭐 그냥 있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뭐 반발은 안 되는 자리입니다. 계속 보게 되는 자리네요. 오늘 계속 보게 되는 자리들 많았어요. 네, 순탄하게 갈 것 같았는데 갑자기 여기 네. 나와서부터 계속 둘 때마다 이북은 이은 이후 그때부터는 둘 때마다 그 변화가 한 세네 가지씩 여러 갈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계속 하네요. 아, 네. 아 여기를 따냈군요. 네, 이건 받아야 되죠. 다시 한번 있겠죠? 네 아직 아니었지만 뭐 이을 겁니다. 네. 글쎄요 여기 나누게 되면 글쎄 이겨는 뭐 손해가 없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여기 가서 전체를 다 하자고 하면 이 그림은 이제 여기서 승부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백이 안 되는 그림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여기 있고 좀 여기 좀 빨리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다 보여주셨던 거 아닌가요? 뭐가 어떻게 된다고는 확실하게 얘기만 했는데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어려워서요. 이 바둑이 하도 좀 그 둘 때마다 변화가 많이 내포돼 있고 치열해서 김적 선수 지금
부조화 선수 대국은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됐거든요. 네, 지금 결과가 바둑, 먼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바둑을 지금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다 뒀어요. 김숙 선수하고. 잠깐 한 5초쯤 생각했던 순간 왔어요. 두었군요. 왜냐면 네. 그냥 끊는 걸로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진짜 돋네요. 뭐 패감은 못 이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를 두는 수하고 여기를 두는 수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를 두는 거는 패감도 사실 뭐 많이 안 이겨도 되니까요. 그럼 이건 거의 꽃놀이 패인데요. 그나마 이게 패감이 좀 백이 나올까요? 네, 자체 패감. 그렇게 둬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 하나만 두는 순간 다음에 백의 패감이 안 보이거든요. 자체 패감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니면 안 돼요. 네. 이런, 예, 이런 건데 그래도 여기에 패감 절대 패감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흑은 그냥 여기 뭐 손해 보든 말든 그냥 이 패만 승리하면 되거든요. 그럼 다 잡았어요. 다른 곳에 크게 연타할 부분도 없고요. 지금 끊어가면 이쪽을 제압하고 내어주고 다시 살려가면 여기를 버려요? 네.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일단 뭐 따낼 때 패감을 네. 손해지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렇게 오케이. 하는 것은 여기가 바로 들어가서 안 되고요. 둘 때 두고요. 여기서 안 받아야 되나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받는 것은 따내서 거의 뭐 안 되죠. 다른 데 전혀 쓸 데가 없어요. 근데 받아야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받는 정도예요. 근데 그러면 근데 이건 너무 커서 여기를 뭐 무조건 둬야 돼요. 이렇게든 그럼 여기 이어서 여기 다 잡혔거든요. 여기 다 잡혔어요. 너무 흙만 잡은 거를. 갑자기 집이 크게 나서 개강하기가 어려워요. 개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13, 20, 23, 34, 40, 45, 75, 80, 83, 93, 93, 93, 93, 93, 94, 95, 100, 100. 100집이 좀 넘어요. 100집이 100집이 넘네요. 네, 100집이 100집이 넘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 선이 어느까지 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너무 대충인가요? 이거는 여기가 뭐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12, 16, 18, 20, 21. 아, 집이 너무 크네요. 31, 41, 45, 50, 54, 60, 60, 70, 78, 80, 85, 90, 100, 108, 110. 정확하진 않지만 흑이 이긴 것 같아요. 예. 흑집은 115가 넘어갑니다. 네. 예. 그런데 여기가 좀 애매하네요. 아, 이 정도 거기까지 가게 되면 집이 다 납니까? 이거 집 안 나면 걔가 다시 해봐야 돼요. 이게 집이 안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부서지면서 여기도 네. 걸려 있어서 이거 있기 전에 중앙이 선수가 안 되나요? 중앙 선수 확실하게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나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건 여기 한 방으로 다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가 선수가 안 되는 순간에 여기를 이제 백을 잡지 않는다는 이 네. 그림은 여기랑 여기랑 바꾼 거기 때문에 잘 안 될 것 같아요. 다 잡으러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흑도 글쎄요. 여기 팩감 사용하는 것보다는 근데 여기는 너무 대학수인데요. 일단 실전 진행을 좀 따라가 볼까요? 끊었죠? 네. 자, 따내고 단수를 두고 여기까지는 백도 이어야 돼요. 이 석점을 잡히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따냈네요. 네. 백도 아까와 같이 버티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밖에 없어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고서 이렇게 뒀을 때 여기를 팩감을 쓰면 이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요. 여기를 사용하면 여기는 이렇게는 못 봤나요? 만약에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 여기를 쓰는 게 나아요. 따냈을 때 여기 응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두는 것 자체가 팩감이 자체로는 되지만 여기를 따냈을 때 여기가 조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야 되면 그냥 뒤로 메꾸면 여기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도 못 받겠네요. 여기도 못 받으면 상당히 난해한데 여기서 이제 패를 해소하는 그림이에요. 잡고요. 여긴 또 어떻게 두나요? 이렇게 붙어야겠죠. 이렇게 두고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 여긴 안 받을 것 같긴 한데 또 대충 이렇게 해서 아 이 집이 너무 큰데요. 이 정도면 흙이 이겼을 것 같은데요. 여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아 또 세 다 까먹었네요. 13 16, 20, 26, 33, 36 100. 100집은 110집 정도 나요. 네. 이제 여기가 안 잡혔기 때문에 집이 좀 불어났고요. 이제 이 흙집이 몇 집 나는지 보면 됩니다. 115, 120집 가야지 나야 승리를 할 수 있는데요. 범위 7집 반이죠. 네. 근데 이 집이 너무 커서 세기가 어려운데요. 14. 14. 제가 줄을 잘못 세지 않았으면 이 집은 120이 넘었어요. 아, 네. 네. 이 결과는 흑이 이겼어요. 네. 다행히 이 진행은 이렇게 되진 않았고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가요. 백이 팩감을 사용했거든요. 여기를 안 두고 이렇게 두자 따내고 빠지는 이게 팩감이 여기가 있어서 이 그림으로 갔네요. 흙이 네, 막아서 두었습니다. 이쪽으로 막아서 두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간단해졌어요. 여기가 안 되면 그냥 여기만 잡혔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물론 선수이긴 한데요. 남아있기 때문에 잡은 게 아닙니다. 여기만 지금 안 되면 승부는 났어요. 그걸 네. 끊어가야 돼요.
근데 바둑 검토하면서 진짜 최근에 봤을 때 가장 어려운 바둑인 것 같아. 이거는 끝나겠죠? 네, 아직 나가지는 않았는데요. 네, 거의 나갈 거예요. 참고도 순으로 나가고요. 이거밖에 없나요? 네. 자, 여기서 팻감이 어디 있죠? 여기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다 받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요? 그냥 네.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 받아볼게요. 따내고. 그러면 여기 팻감이 있으니까요. 아 근데 여기 쓰면. 아 여기 안 받겠네요. 여기가 원체 크네요. 아 이거 못 받아요. 예, 이게 이건, 다시 아 이거는 또... 말도 안 돼요. 못 받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 남아 있는데요. 네. 여기 그냥 따내야 돼요. 이건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따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두고요. 그러면 다음에 큰 자리가 여기는 또 뭐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네, 이렇게 보면 여기에 지금 들어간 집만 보면 됩니다. 여기가 다섯, 열여섯, 스물, 스물넷, 서른, 서른, 서른여섯. 100집이 한 90집에서 95 사이거든요. 여기가 좀 애매해요. 네. 서로 안 누가 치고. 선수죠? 일단 지금 그려본 상고도랑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안 세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세다가 80집이 넘어가서 제가 안 셌거든요. 네. 예, 이 부분 세다가 80집이 넘어가면 여기는 뭐 20집이 넘게 나니까요. 예, 안 세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패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네. 여기 나갔고요. 여기서 네. 뭐 아직 다녀. 두지 않았습니다. 네, 따내면 이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는 안 따낼 수가 없네요. 여기 따내는 순간 여기는 말도 안 되게 큰 자리였네요. 네. 백이 이 자리를 그 바꿔치기 됐을 때 온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요 여기는 네. 뭐 큰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차 하면 그냥 뭐 이렇게 하고서 또 다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뒤로요. 네 부담이 크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하면 일단에 있는 거죠. 네 그럼 넘어갈 수 있거든요. 아. 네 바꿔치기 갔네요. 네. 아, 이건 엄청난 바깥치기가 나오네요. 와. 백집은 정밀하게 기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되면 확실하지만 일단 백집부터 확실하게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두면 끊어 잡는다고 보면 36집이 났고요. 마흔, 마흔둘, 오십, 오십사, 오십팔, 육십, 칠십이, 칠십사, 팔십, 팔십오, 구십집, 구십오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집이 아니라고 보고요. 구십오인데 여기가 다
맛이 좀 있나요? 이렇게 나오는 맛이. 아, 여기가 정리돼야 흙집이 확실해지겠는데요. 여기를 아까는 저는 여기 다 집이라고 그냥 했는데 그냥 여기가 집이 아니네요. 확실하게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두면 여기는 못 끊고요. 그냥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정말 쉽게 했어요. 백집은 거의 틀리지 않고요. 어, 그냥 여기 나갔네요. 안 뒀네요. 아, 그냥 막았나요? 그래서 백이 그냥 이렇게 여기를 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거의 못 나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 여기서 어떻게 정리해야 되죠?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정리되면 네. 백집이 한 두 집 정도 늘었는데요. 여기 흙은 완벽한 집이 됐어요. 여기가 95, 105, 107, 109, 110, 116, 120. 이 그림은 흙이 많이 이겼네요. 네. 네. 어, 이거 너무 큰데요? 이렇게 다 들어가서. 뭐 그럼 굳이 이, 네. 이만큼 안 가도 되겠네요. 네, 그냥 뭐 여기 안 살려도 되고 아무렇게나 네. 둬도 돼요 지금. 네, 백집이 지금 뭐 95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계산 자체가 안 되네요. 그냥 이런 데만 가도 여기 집만 내면 박영 선수가 가장 안전하게 둔 거예요. 언제 크게 들어갔네요.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안팎으로 흙이 산 것이 한 집이 나면 8집, 100집이 5, 7, 10, 20, 30, 37, 한 45집 정도 되나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자체로 여기가 다 부서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한 아무리 못해도 한 25집 정도 났거든요. 여기가. 근데 다 사라지고요. 여기도 깔끔하게 됐고요. 오히려 정리가 더 흙이 깔끔하게 된 거죠. 네. 네. 어딘가 한 수 두면 끝난 바둑인데요. 여기만 지키면 지금은 박영 선수가 이겼습니다. 더 이상 진행될 곳이 이제는 없습니다. 네,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지금은. 파란만장한 바둑이 끝나가네요. 자, 아, 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와 바둑 참 치열하게 잘 되네요. 네. 저는 이제 선수들은 대국을 하고 있고 저기 보면 따라가는 입장이고 네. 이성 해설위원이 해설을 해주시고 하는데도 뭐랄까요? 뭔가 혼이 좀 빠져나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 지금 상당히 힘들어요. 어, 굉장히 힘들어요. 네, 거의 그 예전에 한 연구회 한 저희들끼리 연구회 할 때 있잖아요. 네. 저도 상당히 나이가 어릴 때
그때 연구에 한 오전 오후로 빡세게 한 느낌이 들어요. 다섯 시간쯤한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진짜 변화도 많았고 네. 수익기 형세 판단 뭐 봐야 할 게 여러 가지가 있었던 바둑인데요. 네. 아, 지금 밀어서 깔끔하게 두네요. 더 이상은 변화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항복 선언 받아낼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네. 아 그래도 또 여기도 여기가 선수가 돼서 못 견디거든요. 네. 받아야 돼요. 그때 이렇게 지키면 네. 정확한 집은 제가 모르겠는데 120은 났어요. 전체적인 개가가. 근데 지금 95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20집이 넘는 대차입니다. 분명 이 검토할 때는 좀 힘들기도 했는데 네. 승리가 가까워졌다고 네. 하니까 힘이 나는데요. 이렇게 이기면 모처럼 만에 박영 선수가 좀 뭐 좀 통쾌하게 이기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예를 들어 농심배 같은 경우가 연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승리하면 안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은 정말 안 힘들고요. 지켜보는 저희도 승리를 하게 되니까 물론 네. 아직 승리를 한 건 아니지만 좀 힘이 나네요. 확실히. 정말 이희성 해설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그 박영훈 구단의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 네. 얘기했던 대로 뭐 오늘 수익기 완벽했고요. 그렇죠. 뭐 하나 뭐 약간의 뭐 실수가 있었다고 봐야 하나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요. 실수가 있었다기보다는 뭐 여기서 이제 초반에 이 선택이 저는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는 오히려 여기 딱 끼우는 수 타이밍을 잡아서 오히려 형세를 반전시키는 이 네. 힘이 좋았어요. 새로운 박영훈 구단을 또 만나볼 수 있었던 네. 대국인 것 같아요. 컨디션이 좋아서 이번에 기대가 되네요. 아 이렇게 뒀어요. 아, 조금 더 진행을 시키나요? 네. 근데 아 여기를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네요. 사실 여기 미는 수도 돼요. 왜냐하면 그냥 재미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편이 정수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사실을 패를 안 해도 됩니다. 이기면 돼요. 잡히기는 했는데요. 네, 그럼 여기 단수가 선수예요. 이어야 되거든요. 아. 여기 끊으면 수가 납니다. 네, 여기 이제 쳐서. 네, 이렇게까지 보지 못했네요. 네, 이렇게 되면 거의 여기 모양이 이제 백이 오히려 후수로 살아가야 되는 네. 형태예요. 재미로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재미난 장면인데요. 네, 근데 지금 박연 선수가 너무 많이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정리하고 네. 여기 그냥 이어서 정리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둬서 백집을 그냥 지어준 겁니다. 네. 한 10집 정도 지어줬어요, 그냥. 제가 계산했던 거하고 한 10집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어서 자 이렇게 되는 순간 끝내기는 한 3집 정도 자리밖에 안 남았네요.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3집 자리 찾아볼까요? 네. 여기가 있겠죠. 네. 여기도 3집 되나요? 거기도 큰 자리가 좀 있었네요. 여기도 아, 크네요. 여기가 네. 있군요. 거기는 세 집이 아니라 여섯 집 자리가 네. 남아있는데. 근데 지금은 뭐 제가 아까 최선을 다해서 끝내기 하면 20집이 넘는 차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뭐 그냥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있어서. 저 이었네요. 이거는 뭐 백걸리니까요. 네. 이렇게 되면 여기를 네, 넘어가고 네. 여기를 두게 되면 거의 종국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전보다 더 빠르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앞서가고 있죠. 계속. 자 이렇게 되고 다 뒀어요. 이렇게. 아, 이거 안 해둘까요? 아 이거 해도 됩니다. 두지도 않았는데. 바꿀까요?
마무리까지 할 생각인가요? 중국 선수들은 이제 끝까지 다 가서 네. 도를 거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국 선수들은 이제 이 정도의 차이라면 아마 여기를 밀었을 때 도를 거뒀을 것 같아요.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두고 나서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렌샤오 선수가 매너가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했다면 어느 순간에서 돌을 거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닫아버려서 저희가 다음 수로 정말 정확하게 예측하네요. 이렇게 됐을 때 꽤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여기 집을 한번 더 세보겠습니다. 여기가 따낸 것이 여섯, 일곱, 팔, 지금 120이 아니었네. 130이 나는데요, 집이. 셀 때마다 제가 잘못 세는 건가요? 셀 때마다 집이 드러나죠? 보통 이런 집 계산할 때는 그 화점이 어딘지를 좀 찾던데요. 아, 이거 참 계산하기 난감한 집이 났어요. 곳곳에 이 잡힌 돈들이 많아서. 아, 잘못 셌네요. 130은 말이 안 되네요. 한 10집 더 셌어요. 120 정도 나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긴 넘어가고요. 여기가 다섯, 16, 21, 27, 30, 36, 40, 41, 51, 53, 65, 70, 73, 80, 88, 90, 94. 한 102 정도 나네요. 100은.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정도의 차이라면 돌을 걷어야 되는 게 맞죠. 네. 어떻게 집이 하나밖에 안 났어요. 네. 근데 이런 집을 냈어요. 한눈에 봐도 좀 사이즈 차이가 크죠. 여기를 잡긴 했는데 여기는 뭔가 좀 이렇게 좀 안쪽으로 들어간 느낌이 들고 여기 그냥 통짜로 났거든요. 지금 딱 채널을 돌리신 분들도 어디까지가 경계인지를 찾는데 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물론 흙도 잡힌 돌이 많지만 여기는 이미 좁은 공간에서 잡힌 것이라서 이런 통집에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렇게 안 두다 보면 대국이 종료되었을 수도 있어요. 네. 충분히. 기록자가 네. 결과를 띄우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네. 지금은 뭐 거의 20집에 가까운 차이입니다. 자, 김지석 선수가 오히려 김지석 선수 바둑이 더 늦게 끝나겠네요. 자,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불계의 승으로 된 것 같죠? 네. 이제는 더 이상 진행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박용훈 구단의 불계 승입니다. 네, 아주 기분 좋은 완승을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초중반까지는 조금 바둑이
좀 미세하게라도 기분 나쁘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네. 이 중반에 이곳을 끼워서 박영호 선수가 변화를 일으켜서 그 이후에는 오늘은 좀 완력이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대단한 힘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기분 좋은 승리로 준결승의 이름을 올렸고요. 김지석 구단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출람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본선 8강전. 박영훈 구단은 준결승에 이름을 올렸고요. 이어서 김지석 구단 같이 네. 준결승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김지석 선수 판이 상당히 많이 중계가 됐거든요. 네. 네, 좀 빨리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김지석 구단은 박영훈 구단과는 다르게 수육기 네. 싸움이 아니라 좀 정리를 하는 바둑이었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해서도 상당히 좀 미세한 개각 바둑이 될 것 같은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자, 이제 빨리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수순이. 마지막 수순이 날일자였었거든요.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받았을까요? 여기서 이교환을 하나 하고요. 네. 여기를 준 다음에 받았습니다. 귀 하나 밀어두는 기분 좋은 끝내기. 네, 막았고요. 여기서 이교환을 하나 했네요. 네. 네. 날짜를 뒀고요. 네. 하나 쌍립을 서두고. 여기는 이제 끊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를 상당히 좀 크게 잡았습니다. 네. 끊어서. 네. 다 냈고요. 있는 게 네, 받아서 하나 끊는 교환을 했네요. 네. 뭐 거의 다 뒀어요, 사실. 네. 늘어드는 게 네. 점수인가요? 네. 따라가는 거조차 버거운 지금 빠른 진행이라. 아까 잠깐 네. 참고도 그려봤던 그 정도대로 흘러가고 있는 네. 것 같은데. 늘었죠. 수순만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무슨 교환을 붙이는 것까지 했죠. 네, 여기도 했고요. 네. 뻗었고요. 네, 이걸 교환하고 여기까지 있고 맞고. 여기를 막았네요. 네, 막고. 네. 여기를 막고 늘고요. 네, 여기를 차차 이었습니다. 이었나요? 근데 뭐 예, 보고 뒀죠. 큰 변화 없이 흘러갔네요. 이었나요? 네, 그치 받고 날일자를 하나 뜨고요. 한 칸을 띄었네요. 네, 뭐 중앙에 수 노리거나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네요. 네,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정말 변화 없이 끝내기만 남았던 바둑이었나 봐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집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자, 밀고요. 이게 좋은 끝내기인가요? 네, 이렇게 하고. 막을 수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붙였죠. 단순히 늘고 집었고. 여기를 교환을 했네요. 네. 아, 이쪽 교환하고요. 네.
개갈을 해보면 되겠는데요. 네. 개갈 하기 전에 바둑이 끝나버릴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박영사 본판이 재밌어서 그런지 네. 숫자도 잘 안 보여요 지금. 아, 중앙을 네. 넣고요. 네, 자차 네,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안 보이죠? 어디 갔죠? 193이? 아, 저기 아, 갔네요. 여기를 집어넣고요. 네. 여기는 다 따내는 게 선수가 됐네요. 네. 좋고. 막았겠죠? 막고. 패를 하고서. 네. 여기는 요 교환을 하고 나서 네, 이렇게 두고 이렇게 활용을 당했습니다. 교환까지 했고요. 이렇게 두고 요 교환을 하나 했죠. 네, 하고서 여기도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하고 빈 삼각으로 받았네요. 네. 여기도 이렇게 하고 네. 거의 뭐 다 뒀어요. 이렇게 하고 네. 지금 실제 바둑은 개가 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냥 한번 볼까요? 네. 네. 지금 뭐 이 바둑을 전혀 못 따라가서 모르겠지만 여기 그냥 계산된 형태로만 지금 보겠습니다. 여기 따낸 것은 지금 현재 똑같고요. 자, 여기가 아홉, 열, 열하나. 16, 20, 25, 35, 36, 40, 44, 46, 50, 51, 2, 50, 52, 51, 60, 61, 64, 66. 아, 지금 상태에서는 흑이 이긴 것 같아요. 차이가 어떤 건가요? 지금 한 9집 정도였거든요. 일단 덤이 7집 반인데 네. 지금 거의 종국이 된 것 같아요. 예. 한 집 반. 근데 뭐 여기서 뭐 조금 변화는 있겠죠. 근데 이 판 형세로만 봤을 때는 한 9집 정도는 네.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 김지석 선수가 아직 뭐 패가 남았고 뭐 끝내기가 다 둔 거죠. 네, 크게 근데 여기서부터도 지금 진행이 한 50여 순 더 됐거든요. 네. 수순을 다 따라갈 수가 없어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부분에서 지금 개갈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반집이라고 뜬 것 같죠?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반면 8집의 차이 났네요. 참 아쉽네요. 저희가 수순을 따라가느라 끝내기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보진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정도 차이라면 네. 여기서부터 이제 보여드리고 네. 이유는 이제 수순만 따라갔는데요. 그 이외에 이제 끝내기 단계에서는 상당히 좀 그래도 미세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뭐 더 조금이라도 더 묵겠을까요? 근데 여기가 이제 흙이 이제 이거를 찔러놓고서 지키니까 네. 뭐 수가 크게 나는 자리가 아니었네요. 예. 보니까 그 뭐 날일자 하고 입구자 얘기 나누고 했었는데 네. 가장 깔끔한 수가 있었네요. 네. 아 이 바둑 근데 완벽하게 보진 못했지만 흐름 자체로는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그 중반 이후에 뭔가 여기에 집이 너무 자연스럽게 두면서 그냥 집이 한 이 정도 20집 정도 생기고요. 네. 깔끔하게 처리가 된 것 같아요. 뭔가 김숙 선수가 조금 더 강력하게 둘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붙였을 때도요. 여기 하나 선수 당하고서 결국은 중앙을 뺏겼거든요. 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좀 중반에 좀 약간 안일하게 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과가 떴습니다. 구즈하오 선수의 반집 승리입니다. 이 선수 정말 강한데요. 김숙 선수한테 확실히 강한 모습 보여주네요. 네. 네. 마지막 대국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네. 우리 한국 선수 두 명의 선수 출전을 해서 한 명의 선수만이 준결승 이름 올렸습니다. 김지석 선수까지 같이 올라갔어야 이 구도가 딱 2대2가 돼서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이제 박영훈 선수의 그 렌샤오전 그 바둑 내용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네. 자, 한국과 중국 1대3의 대결이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모레 준결승전으로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희성 해설위원 그리고 이소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